네, 여러분, 조립을 완료했고요.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꼬리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고,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옆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기계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네요. 그리고 채널 조정, 스위치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로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채널이 안 잡혀요. 여기 안쪽에 있는 그 여기 보이십니까? 요거 이 봉, 이게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채널 맞춰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, 일단 뭐 납땜질은 똑바로 한 것 같은데 켜볼게요. 일단 소리가 아주 약하게 들릴 겁니다. 이상한 소리 들리죠?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실패인지 아닌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, 일단 다른 데 나가가지고 먼 데서 한번 더 틀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소리가 너무 또 작은 게 약간 문제긴 한데 무슨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.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. 뭐 예쁘게 만들었는데 함부로 만든다고 덤빌 게 아니네요. AM 라디오 이거 어렵네요, 생각보다. 일단 이거 납땜질을 꽤나 똑바로 한 것 같은데, 일단 사진과 함께 제가 업로드 해가지고 뭐 후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예쁘긴 한데 작동이 막 팍팍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네요. 안타깝게도. 네,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. 7,500원짜리 가지고 노는 거죠. 네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